다행히 말라리아 퇴치를 국가적으로 또는 NGO 주도하에 한국에서 잘 이루어져서요.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까루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던 저는 암에 걸리신 어머니,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 간병을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캄보디아에 아내와 딸을 두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내와 딸이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부모님 간병도 함께 했고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번 가을엔 방문이 어려워서 약 세 달 정도 떨어져서 지냈었는데요. 7시인데도 어둑어둑합니다. 오늘 12월 4일이에요. 이날이 2001년에 제가 군대에 입대한 날이어서 날짜가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 캄보디아에서 아내와 진주가 또 들어옵니다.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그리고 3개월 동안 저희 가족이 떨어져 살다가 지금 12월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프놈펜 OG740 착륙. 네덜란드가 미국 이겼고 아르헨티나가 호주 이겼네요. 하이, 오랜만이야 진주. 키가 엄마랑 비슷해졌어. 와, 세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웰컴 드링크 없어? 웰컴 드링크 없어. 진주야, 비행기에서 어땠어? 꿀잠 잤어. 오, 아, 이 옷이 너무 두꺼운 게. 민주. 나오리 만났다. 지금 밖에 영하 5도야. 두꺼운 옷 있어? 괜찮아요. 있어? 이거 안 두꺼운 거야.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네. 임, 이번에 겨울 처음 오네. 여름 두 번, 가을 넘고 겨울 맞다. 아직 겨울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나가봐야지 날씨를 알아요. 공항에서 먹는 밥. 영하 4도. 아, 왜 옷 안 입어? 아빠. 응? 바지도 잘 골라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두꺼운 게 아니야. 집에 가서 빨리 두꺼운 거 입고 지금 빨리 집에 가자. 옷은 괜찮은데 바지가 문제야. 너무 얇아. 그치? 아이고, 이거 아주 안 돼. 빨리 집에 가자. 엄마 봐봐, 아까 안 입는다고 하다 입잖아. 이렇게 안 어때? 이거 냉장고 같아. 이거 냉장고보다 더 춥다? 신기해? 어떻게 살고 있어? 아, 집 안에만 있어. 그래서 주로. 와, 이게 겨울이야. 너무 추워. 근데 좋아하는 것 같아? 자, 하나, 하나, 둘, 셋. 장갑 줄까? 장갑도 차갑지? 더 차가워. 나는 눈 보고 싶어. 이번 일정에 일기예보 보니까 눈이 없긴 하더라. 보러 가야 되나? 강원도 같은 데 갈까? 눈썰 매장. 할머니 병원 일정 때문에 잘 맞춰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비행기 멀미는 안 했는데 택시 멀미를 했어. 저희 택시가 롤러코스터예요. 아이고. 완전 롤러코스터. 좋아? 쉽지? 저 손이 빠졌어.
빨개졌어요. 어머니 잘하세요. 항암 한 번 남았어. 저희 기억하세요?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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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 추워 왔어요? 추워. 아, 지금 괜찮아요. 여기 여긴다 했지. 네. 우리 집 따뜻해. 웰컴 투 코리아. 양말 좀 얘는 긴 거 싫어. 할머니 저 닌텐도 갖고 왔어요. 잘했어.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임이 있어요. 괜찮아? 아니 비행기 6시간 타면 괜찮았는데 아니 택시가 20분 밖에 있는 마음이 엄청 아이고 롤러코스터야죠. 쉬어 지금, 쉬어 지금 여지들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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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원래 총알 택시가 빨리빨리 몰아. 아니 지난번에 안 그러는데 사람마다 운전 방법이 달라서. 닌텐도 보여드리느라 정신없군 진주. 나 만들었다는 옷 보여줄게. 그래. 아 진주가 디자인한 옷이야? 응. 아, 이거 아빠도 얘기 들었어. 동물의 숲에서 옷을 디자인한다고. 보여줄게. 핸드폰. 우와. 픽셀로 하는 거구나. 진주가 디자인한 응. 거야? 맞아. 이야. 이렇게 픽셀로 디자인하면 이런 게 나오네. 응. 여기 예시가 두 개 있어. 이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이야. 뒤에도 이렇게. 엄마 진주 키 큰 거 봤어요? 부쩍 키가 컸어요. 어 건물 사이에 바람이. 오. 안에 껴 입었어? 어 내복. 주머니에 그래서 손을 넣고 다니는 거야. 이게 겨울이야. 이런 느낌 처음이지. 나 책에서만 봤는데. 어. 사회 책에서. 왜 춥다는지 알겠지 인주?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 나 꿈꾼 것 같아. 1월엔 더 추워질 걸? 그러니까 임도 한국 날씨 무시했었어. 아 몰라. 아 그거 있을 거 있죠. 군대 있을 때 진짜 힘들어. 겨울이 싫어요. 계속 김서려. 안경 안 써서 좋다. 임 처음 보지? 길에 이렇게 얼음에 얼여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하얀 거 봤잖아. 그게 소금 같은 거야. 그래서 길에 뿌려놓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완전 처음 보는 세상이지? 엘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Let it go. 아니지 요즘에는 Into the Under지. Into the Under. 겨울엔 귤을 먹어야지. 아빠, 나 큰일 났어. 왜? 익숙해졌어. 뭐 날씨? 어. 이 익숙해졌어? 아직 아직. 핫으로 시켰지? 어, 너무 짜증 나려던 거. 그 느낌이. 아, 진주는 이렇게 추운데? 복숭아 아이스를 시켰어 왜?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티. 얼죽아라 그래? 요즘에? 아니 그거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든? 어. 아마? 근데 아이스티도 아니까. 어. 카메라에 찍힐지 모르겠는데 있긴 나오네. 나와. 오, 추워.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지?